탄다.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7번 홀이 조금 유독 저 결을 좀 많이 타는 위치에 네. 지금 핀이 꽂힌 것 같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저희가 그린 이제 결을 볼 때는 이제 색깔을 보는데 이제 좀 짙은 색깔이 이제 뭐 역결이라고 역결. 하는 네, 결이고 약간 흐린 이제 색깔이 이제 순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색깔이 정확하게 보이는 홀들이 몇몇 홀이 있어요. 예. 네. 7번 홀의 그린 위에서의 좀 까다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경준 선수가 느꼈을 때 가장 네 제가 이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연습 라운드 때도 보고 이제 대회 아침에도 대회 날 아침에도 이제 그 PGO를 같이 받으면서 이정환 선수를 봤는데 예. 얼굴이 어둡더라고요. 아. 예, 지금 대회를 계속 안 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로가 좀 많이 누적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또 자신한테 부담감을 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제 우승할 거냐, 뭐 계속 또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러다 보면 플랫하는 스윙을 했었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고 좀 풀어서 치고 몸을 회전하면서 더 치니까. 근데 공은 비슷하게 가더라고요. 힘은 없는데 네. 예, 스핀량 때문인지 캐리는 짧아도 토탈 거리는 비슷하게 가고 사실 그걸 믿고 대회 나가서 KPC 선수권 때 대회 나와서 그걸 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잘 풀리더라고요. 결과가 좋았고 예. 네. 예, 그러면서 아 골프를 꼭 힘으로만 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힘을 조절하면서도 충분히 뭐 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골프가 참 어렵죠. 예. 프로 생활 16년 네. 만에 그런 걸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움이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김홍택 선수가 정말 경기력이 좋아졌잖아요. 네. 서효섭의 팟펏. 네. 저 위치가 경사가 많은 위치인데 서효섭 선수가 그래도 잘 읽어냈습니다. 네. 최승빈 선수와 함께 스코어를 거의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. 네, 비시즌 때는 그래도 좀 많이 합니다. 그래도 네, 그 클럽별로 나눠가지고 네, 체계적으로 세네 시간씩 샷 연습을 합니다. 서효섭. 네. 서효섭 선수는 저렇게 잘 맞았을 때 피니시가 딱 끝나고 체를 한 바퀴 돌리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서효섭 선수가 6번 홀까지는 티샷이 좀 불안했었는데 이렇게 좀 루키 시즌이나 이렇게 투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하는 게 사실은 네, 맞고요. 거기서 이제 흐름을 잘 타고 자기 이제 스타일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해외 투어도 갈 수 있고 PGA 투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기량은 사실은 자신감이랑 이제 사실 영어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영어를 좀 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PGA 도전에도 이제 그린이 떨어져도 또 그린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현재 오버파로 플레이되고 있는 몇 안 되는 홀 중에 하나고요. 서효섭 선수의 티샷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. 네, 그래도 10번 홀은 페어웨이가 매우 넓습니다. 이정환의 버디 시도. 네 떨어집니다. 네. 오늘 처음으로 좀 긴 거리 퍼시 하나 떨어져 줬습니다. 오늘은 이븐 파를 기록하고 있던 이정환 선수였는데요. 11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면서 한 타를 더 줄이고 있습니다. 상당히 답답한 그런 경기였는데 결국 버디가 하나 나왔고요. 그보다도 더 답답한 10개의 파를 기록 중인 옥태원 선수도 버디 기회입니다.
네. 옥태훈 선수가 11번 홀에서 첫 버디를 기록합니다. 핀에 가까이 붙이는 샷이 너무 좋았고요. 버디가 잘 안 나오면 저렇게 붙었을 때도 저 정도면 충분히 좋은 기회인데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깝게 붙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, 그리고 또 퍼팅을 할 때도 조금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. 네, 힘들게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던 옥태훈이었습니다. 뭔가 좀 후련함이 느껴지는 네. 것 같습니다. 자, 서효섭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는 풀이 좀 길고 네. 억센 위치인데요. 저 위치는 페널티 구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공이 잔디에 가려져서 좀 잠긴 모습이고요. 오! 홀을 지나왔습니다. 타수를 잃지는 않았었거든요. 오늘 첫 번째 맞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죠. 샷이 흔들렸어도 그래도 크게 위기는 없었는데 긴 거리의 파퍼십니다. 떨어집니다. 네. 서효섭 공동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파세이브를 계속해서 해내면서 보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본인도 중요한 퍼시라는 거 알고 있었고 지금 성공을 시키고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. 거의 웬만한 홀에 버디 이상의 느낌으로 그렇죠. 중간...